여자분이 데뷔를 시켰다면서요? 제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. 어떻게 잘 알아? 15년. 멘트를 내기 시작하는데 다시. 나가! 영화 배우면 되겠어? 저한테 그러더라고. 진짜 나를 몰라. 무상해. 오늘 녹화에 앞서서 제작진분들한테 특별히 요청하신 게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. 뭐 요새? 내가? 대본 필요 없다고. 그냥 주제 하나만 주어지면은 하루 종일 떠들 수 있다. 마음껏 얘기해 보세요. 그리고 주상훈 씨 같은 경우에는 저와 같이 남자의 자기가 같이 했고, 네. 우리 성윤 씨하고는 같이 했던 드라마가 신들의 만찬. 네, 신들의 만찬. 네. 그걸 해가지고 어느 게 더 본인한테 도움이 됐습니까? 뭐 그 전에 저기 형님 저 웃으면서 좀 편하게 얘기해 주셨는데. 왜 이렇게 무게를 잡고 얘기를 하시지? 아니 처음이니까 네. 그런 거죠. 남자의 자격이 도움이 된 거지 뭐 경규 형이 저한테 도움이 된 건 아니잖아. 형이 저한테 뭐 도움이 된 건 아니잖아. 친한 사람이 누구하고 더 친합니까? 두 분하고 아무래도 뭐 두 분 다 굉장히 친합니다. 네. 그러면 그 힘든 게 뭐 나온다고 누구랑 통화했습니까? 미리 통화하는 거. 누구? 아 유리하고. 예. 이거 봐, 또 인상적. 뭐라고 통화하셨습니까? 유리하고는 뭐 이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는 안 했고요. 뭐 그냥 뭐 유리는 남자 얘기하고 뭐 저는 여자 얘기하고 뭐 그런 거죠. 뭐. 네, 저한테 결혼 정보 업체에 가입 좀 하라고. 그게 낫겠다면. 뭐 저희. 둘이 같이 뭐 그런 거 고민하는 삶이죠. 아니 그저 제가 알기로는 한혜진 씨도 있고 이 PD님은 내 맘 알 줄 알았어요.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? 정유리 씨하고도 연기를 했잖아요. 두 분 다. 네. 어떤 스타일의 여인이 더 이렇게 호흡이 잘 맞는 것 같아요? 지금 이 손 놓으면 나 다시 못 잡을지. 내가 작품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굉장히 비슷한 두 사람인 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제가 알고 있는 총 연예인 다 통틀어서 제일 착한 사람 3명? 3명을 꼽자면 그 3명 중에 2명이 이야 예, 유리 씨하고 혜진 씨입니다. 예. 이야 한 명은 나? 예? 남자 한 명. 아 한 명은 약간 좀 의외일 수도 있는데 최강창민. 최강창민. 아 정말 의외네요. 정말 아줌마야. 아니 최강창민이 여기 왜 나오냐고 지금. 야 내 정도가 들어간대 내 정도. 근데 이제 만약에 연애를 한다. 아, 만약에 여자를 세배해요. 연애 상대로는 조금 재미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연애는 안 해봤지만. 저요? 저요? 저 지금 네 얘기하고 있잖아. 그러니까 혜진 씨도 그렇고 아. 유리 씨도 그렇고 연애 상대 뭔가 하루하루 뭔가 아 뭔가 아 뭐 이런 거보다는 뭔가 결혼을 해서 좀 이렇게 오랫동안 좀 약간 결혼감? 뭔가 우와 가슴이 뛴다거나 이렇지는 않다는 얘기인가요? 그러니까 뛰셨잖아요. 네. 좀 조금 뛰지 않으셨어요? 말이. 그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? 설레었잖아요, 좀 살짝. 그, 저, 저 듣자 하니까 네. 뭐, 저 승윤 씨한테 고백도 했다는데 그건 그러니까. 무슨 사실입니까? 더 이상 뒤에서 바라보고 말도 안 되는 착한 오빠 노릇 안 해. 안 설렜다면서 결혼하자 그랬습니까? 아니, 보자마자 결혼하자 그럴 수는 없고 그냥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본 거죠. 근데 그게 진지하게 아니 진지하게 예, 예. 나랑 뭐 만나자 이런 게 아니라 한번 서로 남자 여자에 대한 한번 생각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우와 그걸로 밑밥 던졌네. 굉장히 끈적끈적한 스타일이시네. 그게 다예요. 고백이 아니라 네.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좀 자주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뭔가 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남자 여자 뭐 이렇게 그런 게 고백입니다. 그리고 꽃하고 사탕도 줬다면서요. 그래요. 그 화이트 데이인가 하얀 데이인가. 네? 그러면 거의 그 고백한 거 아닙니까? 네? 제가요? 기억 안 나세요? 그럼 누가 배달했습니까?
아, 저희도 자료가 있습니다. 네, 근데 화이트데이 날 사탕 굉장히 고급스러운 사탕을 저뿐만 아니라 저랑 같이 다니는 헤어 메이크업 스타일리스트 분들한테도 다 이렇게 준 거예요. 그거는 성유리 씨 한 번 주려고